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대학교 이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제 그 2년 동안 로마까지 걸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이 제 9일째입니다. 9일째. 예, 5월 3일 날 서울을 출발해가지고 그저께 대통령 선거를 하루 쉬고 어제는 천안에서 재현이까지, 오늘은 재현이에서 부안까지 24km를 걸었습니다. 에, 오늘은 점심을 충남연구원에 계시는 강현수 원장님 점심을 맛있는 월남쌈 맛있는 그 점심을 먹었고, 저녁에는 또 함께 이렇게 허승렬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에, 지금 그 10km 도중에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실크로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그 조성래 교수님이 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국가를 넘어서 코스모폴리스로 이 그거를 시작하는 첫 걸음에 해당하는 큰 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그걸 듣고 보니까 정말 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오십시오. 네. 예, 지금 그 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자리 잠깐만요. 예. 그, 예,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오늘 말씀해 주실 조승래 교수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승래 교수님은 청주대 역사, 문화학을 강연하고 계시고, 예, 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저기 옆에 계시는 이상훈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이상훈 교수님. 수원대학 저와 함께 사학교리 투쟁을 하시다가 하는 도중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예. 그래서 저희 이원희 교수하고 같은 그 건물에 여부실이 있어가지고 사대강사 반대할 때부터 같이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에 의해 공동대표 3명 중에 이제 2명이고, 그 다음에 같이 잘리고, 이 양반은 복직 되고, 저는 이제 파면 상태에서 정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퇴임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10월 달에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유예가지고 복직은 됐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냥 뭐 퇴임하고서, 그 다음에 이원희 교수가 또 이제 탈핵 시크로드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대단한 그 대장정인데, 이 양반이 이제 720일 동안 26개 나라 11,000km를 걷는다고 그래서, 나는 뭐 11,000km는 좀 힘들고 그 100분의 1은 110km 정도 걷자, 그래가지고 한 6번 정도 같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게 약간 바로잡듯이 제가 복직이 된 게 아니고 파면 무효소송에서 이겼는데 복직을 학교에서 안 시키고 재임용 거부를 바로 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기기도 바로 직전에 재임용 거부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장장을 가게 된 겁니다. 학교의 행포에 대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마워. 인수. 청주에 계시는 성모 성심 성당에 계시는 김인국 신부님은 이걸 떼가지고 인수인데 인수 오나 총장에게 표창장을 하나 줘야 된다. 여러분, 이상훈 교수님은 이따가 우리 강연을 마칠 때쯤에서 여러분이 길을 지적해 주는 공연을 간단하게 하나 하실 예정입니다. 자, 허성렬 교수님, 저기 우리 요 다음부터는 세강무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하면 좋죠. 각자. 중국대학 사회학과의 허성렬이라고요. 민교협 지금 뭐 활동이 좀 끊어있는데 민교협 회원이고 또 교수 노조원입니다. 예, 이호정 선생님 하신 일에 항상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몸이 못 떨어져가지고 같이 못하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 교수님.
충북 철학과의 정호영입니다. 네, 뭐 이원영 선생 하는 것은 늘 좋다고만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네, 다리가 병신이라 일단 안 일어나겠어요.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유초하입니다. 충북대 철학과에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충주대 환경공학과의 홍생표입니다. 저 존경하는 저 이상훈 회장님 모시고서 저녁 같이 먹고 오늘 또 조승래 회장님 또 특강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보건과학대학교 홍성아입니다. 현재 교수노조 올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앞으로 계속 실크로드를 가려면 올해 한 가지 5월 27일인가 5월 25일 판결날 판결 있잖아요. 네, 네. 행정 소송. 예, 네. 그래서 판결 이후에 학교가 계속 소송을 해줘야지만 계속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소송을 제 학교 복직 제설 밟아도 제가 휴직을 원할 때 할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이 가능한 문제 없으니까. 해줄지 모르겠네요. 늘린 공부를 빨리 받으니까. 예, 예. 학교가 고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해줄지도 몰라. 해줬어요, 쌤은. 그러니까 교수 노조에서는 교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사회학과에 서구한 겁니다. 이제 전에 400강 우리 서명할 때 열심히들 했잖아요. 뭐 저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저도 2011년에 만든 탈핵에너지 교수 모임인데 이번엔 선생님 뭐 그게 다 대부분 하다시피 했죠. 그 전에 400강 회원전장 선생님께서 근데 잠시 거기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느라고 이 선생님은 조금 이제 다른 쪽에 집중하고 저는 거기서 한 3년 가까이 뭐 공동대표 돈 내는 게 대표 일이고 그래도 국회 쪽이니 뭐니 뭐 문재인 누구 아저씨도 몇 번 만나고 뭐 좀 활동을 해왔어요. 그 발로 뛰는 건 그런 건 저를 이런 건 별로 못했습니다. 자, 그거 뭐 긴 말이 필요 없고 그거 11,000km야 아주 멋지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안녕하십니까. 저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종호입니다. 그 다 세상 일이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이유가 탈핵과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우리 이상훈 전 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님이 청주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저녁을 먹고 그냥 이리 왔습니다. 게다가 현재 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님을 하시는 홍상표 교수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좀 결례되지만은 우리 마누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선배님 남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조승래 교수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강연이라고 할 건 없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원영 교수님한테 코가 껴가지고 오라 그러고 오고 가라 그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청주나 걸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저 뭐야 강의 오늘 내일 강의가 있어가지고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옛날에 그 저 뭐야 그 프레스 센터였죠, 그게? 예. 네, 거기서 이, 저, 출범식 할 때, 제가 무슨 토론을 맡아서 가서 이제 토론을 네.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거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세계화라는 게 이제 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옛날에 그 WTO 반대 운동도 하고 기억들 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육천영이 농협 지역 조합장을 하시다가 제네바 가서 그 할복을 하셨어요. 아, 그
근데 이제. 아, 맞아요. 그런 분이 있었죠. 예, 활복을 하셨는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부상도 심하지 않고, 약간 지인 상태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그 양반이 출세를 하셔서 농협 감사가 되셨어. 그래서 농협 감사실을 가보니까 대통령 집무실 같더라고요. 예? 조병래. 파주, 양주랑 파주 그 경계선에 있는 조그만 그, 저, 뭐야, 그, 거기에 그 농협 그, 저, 뭐라 그러나, 지소장인가? 뭐 하여튼 그거 하시다가 거기 제네바 가서 칼 한번 굽고 농협 감사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그 세계화가 초래한 이러한 병리 현상,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이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극단적인 그 반세계화 담론 투쟁을 한다든지 또 우리 그때 처음에 WTO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시애틀 뭐 멕시코 뭐 제네바에서 이렇게 전 세계 노동자 농민이 해서 이제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그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이제 뭐 우리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 학자들이 좀 맡아야 되지 않을까. 그거 그래서 세계화를 필연적인 추세라고 단정하고 그것에 이제 피동적으로 암묵적으로 편승하는 대신에 이미 세계화된 세계에 대한 좀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어떤 방식의 거버넌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이론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 우리 그 지성사 속에 지성사 속에서 그런 작업들을 한 사람들은 없는지 발굴해내서 그런 걸 또 이제 전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우리 저는 역사가니까 역사가 중에서도 이제 지성사가니까 지성사가가 할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세계화의 그 태생적 본질이 근원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런 민주적인 고버넌스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찾아봤자 소용도 없고 불가능한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 담론을 찾아내서 이제 전파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패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지배 종속의 고리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화라는 게 어차피 됐으니까 그나마 이걸 어떻게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이제 이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우리 현실을 목도할 때 이 전 세계의 그 인민과 민중을 다 이 반세계화 투쟁의 전사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전위적인 소수 그 국제적인 연대가 그 영웅적인 투쟁을 헌신한다고 해서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다중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뭐 미국에서도 오큐파이 운동 같은 게 일어났지만 그게 뭐 미국 전역을 휩쓸어서 어떤 효과적인 힘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어떤 퍼포먼스에 끝나버리고 또 그리스 몇 년 전에 그 그리스 사태에서 났을 때 봤지만 그렇게 인민 다중이 투쟁을 하고 했지만 뭐 결과는 다시 또 유럽연합의 그러한 그 어떤 패권주의적 행패에 다 패배를 자인하고 이제 또 뭐 일상으로 돌아가. 잠깐만요. 잠깐만. 아버지 쉬는 게 좋겠어. 유자차.
이거 네모 차이고요. 네모 점점 겁니다. 이거 여자 차. 그렇지. 망고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사과요. 사과 주스. 어, 부인께서 신청하셨다고? 제가 망고 신청했어요. 아, 그러다 사과 하나가 더 들어갔을까? 아, 그러면 제가 먹을게요. 네, 유자차 안 나왔네. 두 개 드시면 돼. 유자차 몇 개 나와야 돼? 지금 유자차 하나 나와. 하나 나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 지금 나왔어. 하나 나와. 그러니까 난 유자차 시켰는데 이게 뭐가 차고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그냥 먹겠다. 아, 그럼 되지. 잠깐만. 하여튼 싸워, 열심히 싸워. 그 수첩에 내 볼펜. 내가 갖다 드릴게. 유자차가 안 나왔어. 그래서 그 그리스 사태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그 지젝 같은 그 뭐 그 우리가 제가 존경하는 그런 양반이 슬라보지에 지체. 그 양반이 그 런던 리뷰 오브 북스라는 데다가 그 시평을 쓴 걸 제가 읽어봤더니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리스인들의 투쟁이 바로 우리의 투쟁이다. 그건 바로 오늘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금융가들과 기술 관료들의 지배에 저항하는 투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국제적 연대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투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지만, 뭐, 그것도, 그렇게 그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지젝 선생의 이 말씀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은 어떤 그, 또 찾아주래요. 라떼? 라떼요. 라떼 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쁘게 만드셨네. 다 나온 거지. 또 안 시켰어요. 하나 시켰어요. 팬팬했습니다. 있는 것이. 그거 되면 되겠어.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이념들 또 그런 이념들의 어떤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성사적인 어떤 그, 그 자료들을 좀 발굴해내는 게 내가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이 세계화라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랑 맞물렸고, 신자유주의가 뭐 신자 붙였지만 자유주의랑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그, 여기에 대항할 만한 이념을 발굴하는 그 지성사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히트를 친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 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분. 그분도 그런 분의 한 분이고 요번에 또 그 세계 헌법 학회가 있었는데 연대에서요. 거기에 그 양반이 오셨어요. 그 필립 패티트라는 교수님이 오셨는데 이 양반도 이제 마이클 샌들 그 양반처럼 이 자유주의에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걸 중앙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촛불 사태 뭐 이런 걸 아주 민주주의의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이라고 이제 극찬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이 주장 이 양반들은 이제 정치 철학자들인데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근거가 우리 이념적인 근거를 우리 역사 속에서 지성사 쪽에서 찾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건 공화주의라고 그럽니다. 공화주의. 근데 아까 그 페티트 같은 분은 그 양반이 어떤 공화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그 저 뭐야 지난번에 그 집권했다가 실패했던 그 에스파냐 사회노동자당 거기에 정식 이념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파냐 사회노동자당은 이 자유주의와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그걸로서 우리는 대체하는 이념으로서 공화주의를 채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공화주의라는 게 이제 나왔고, 근데 그 공화주의가 보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그 개념을 단순히 국민국가 차원에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국민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인간 공동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가 공화국이다. 뭐 공화국이라는 게 레스퍼블리카라는 뜻이죠. 레스퍼블리카죠. 공공의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 공동체는 사적인 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공적인 일로 구성된 공동체라서 공적인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이익, 사적 이익보다는 공익, 또 공동선, 공동의 복지를 먼저 추구해야지만 우리가 인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념들이 서양 그 지성사에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자유주의가 이제 이 17세기 이후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이제 부르주아 자본주의랑 이제 자유주의가 맞물리면서 그런 얘기는 뭐 유치한 얘기다. 그런 얘기는 뭐 옛날 시골이나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지금 도시화되고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무슨 사적인 이익, 뭐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게 더 중요하고 뭐 공동의 복지가 더 중요하고 공동선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자들은 공화주의를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 공화주의적인 이 불씨를 살려낸 사람은 그 한나 아렌트인데, 이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도 한나 아렌트 책 읽어보면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게 다 공적인 거 강조하는 게 다 이게 전체주의다. 공산주의, 파시즘, 뭐 다 이게 공적인 거. 우리보다 공동체, 나보다 공동체 강조하는 게 다 전체주의고, 그래서 이건 맞지 않는 거다.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20세기 말에서부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서부터 영국, 프랑스, 이제 그 이 독일, 에스파냐, 이탈리아 이런 그 유럽에서 이제 이게 다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바마스 같은 분도 여기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하바마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헌법적 애국주의라는 것도 이 공화주의적인 그 맥락에서 나왔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공화주의, 이 공화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세계화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겠다. 이런 논의들이 이제, 서양 지성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싫든 좋든 세계화로 인해서 이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 초국가적 혹은 전 지구적 의제 설정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이제는 과연 시민성, 그러니까 인간을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공화국이라는 것은 평등한 구성원으로 평등한 그 멤버로, 그러니까 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우리가 공화국이라고 해야 되니까 이 공화국 안에서는 비지배 원리, 즉 누구도 누구를 지배할 수 없다 하는 원리. 이 비지배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걸 좀 국가 단위의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이제 보편적 인류 공동체에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들을 좀 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이상한 점은 없으십니까? 물어보실 거. 뭐 약간 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든지 의제 설정이 좀 좋지 않다든지 그런 얘기.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한나 아렌트 선생이 이제 주장하던 게 이제 그 시민성. 그러니까 이 그리스 폴리스. 그래서 요새 그 우리 그 촛불 광장에 가보면요. 그 그리스 폴리스 시대의 그 직접민주주의가 이 대표를 뽑는다든지 관직을 뽑는 거를 갖다가 추첨 제로 했걸라. 추첨? 그러니까 뽑기? 뽑기 제도?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도 실천을 하자. 그래서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100년인가 뭐 하여튼 그 이래경 선생이 하시는 거기 갔는데 저랑 토론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이 의회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그걸 아마 자기가 이제 법안을 이렇게 안을 자기가 벌써 짜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네마다 이렇게 임의로 추첨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의 배심원단 뽑듯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민성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뭐 옛날에 그 루소 선생이 그때 18세기에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영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앞서 나가는 저 선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게 뭐가 민주주의냐? 5년에 한 번씩만 5년에 한 번씩만 주권자고 나머지 4년 364일은 다 노예로 사는 거지. 그게 무슨 그게 왜 대의민주주의의 그 어떤 허점을 말씀하시고 그랬걸라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민성,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시민, 즉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공동선, 공동의 복지, 공익 이런 걸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성원으로 바꿀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좀 초국가적 시민성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벌써 1990년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세계화 초창기서부터 이제 이런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럽 연합 쪽에서도 이 세계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국가적 그 기구의 수립.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덜 절실한 거는 이제 이 초국가적 어떤 그 단체, 뭐 EU 같은 그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초국가적 시민성을 먼저 좀 고양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럽 그 좌파 지식인들 얘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 공동체, 뭐 EU 이런 거 보면 초국가적 기구를 수립해서 이 트랜스내셔널한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죠. 국가적 차원으로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뭐 공해 문제라든지, 뭐 빈곤 문제라든지, 뭐 이주 문제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실상을 보면은 그 EU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뭐 시민들의 어떤 그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전문 기술 관료들에 의해서 그냥 운영되었기 때문에 EU가 그 초국가적인 문제를 초국가적인 방식으로 풀어보자 하는 그러한 이상은 사라지고, 즉 유럽 시민들의 유럽, 유럽 시민 유럽을 갖다가 하나의 단위로 보고 거기에 있는 그 개별 국가의 국민들을 다 유럽 시민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러한 이상은 사라지고 그냥 기업가들의 유럽,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하면 자본 축적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추구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변방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유럽 연합의 또 그 중심 국가들은 거기에 뭐 분노와 열정 뭐 이런 거 표시하지도 않고. 아유, 저 그리스 때문에 또 우리 세금 더 내게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이, 원래 유럽이 꿈꾸었던 하나의 유럽의 하나의 유럽 시민이라는 그런 시민성은 도무지 뭐, 살아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게, 초국가적 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그 제기한 그 유럽의 지도자는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그 벨벳 혁명을 이끌었던 그 77헌장 이끌었던 그 하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이 그 양반이 주창을 해가지고 이 전 지구적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전지구적 시민성을 고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지구적 시민 윤리를 광범하게 이제 고치시키고 이 고양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논의해 보자. 이걸 주창을 해서 이제 한 분이 그 하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벨 대통령은 이 우리 지구촌이라는 말을 자꾸만 쓰는데 그게 실상 지구촌이라는 게 이게 그 자본가들, 대기업들, 국제 자본가들이 돈 많이 버는데 편리한 지구촌이지 이게 무슨 우리가 같은 형제, 같은 동료 시민으로서의 그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그 지구의 하나의 그 지구, 지구 마을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라는 걸 어떤 보편적 도덕 공동체로 일단은 변형이 시켜야 되고 거기서 전지구적 시민성을 우리가 이 고향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너무나 저 뭐야 뭐라 할까 꿈 같은 주장이었죠. 꿈 같은 주장이고 뭐 그런데 이제 요런 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돌파하고 나선 분들이 이제 여기 우리 환경영향평가 선생님들이 오시지만 이 국제환경단체였습니다. 이 국제환경단체에서 이 초국가적 시민성을 갖다 이제 몸소 실천하신 분들이 이 국제적 그 환경운동 단체 또 그리고 인권단체 이 두 종류의 그 단체들이 이제 전 지구적 그 자본, 그리고 전 지구적 그 미디어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전 지구적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전 지구적 혹은 인류적 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탈영토적 전 지구적 시민성에 대한 이론적으로, 이론적인 모색이 이 양반들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 영향력이 아주 셉니다. 그래서 그 1900 그 몇 년인가요? 그때가 1987년에 대처가 한 연설 중에서 이 대처는 뭐 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대처 여사 그 연설문에 앞으로 21세기는 이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이 환경문제, 전 지구적 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지구의 운명이 달린 것 같다. 이 아마 그 대처 여사도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아마 감명을 받았던 모양이, 처음에는 시장 경제를 방해하는 사람, 뭐 방해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그래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 환경운동의 그 이론을 모색하는 분들은 그 대처 여사의 1987년 연설인가? 그 연설을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으로 봅니다. 대처도 저러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 연대를 통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드디어 생겨났다 하는 그 인식을 이제 깊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제적인 환경운동 하시는 분, 또 이제 인권운동 하시는 분, 이런 분들 사이에서 하여튼 이 전 지구적 시민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걸 이론가들이 모색하는데 이제 그 자극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성사가들, 이 지성사가들은 그렇다면은 그 고대 그 헬레니즘 시대 때 나타난 그 코스모폴리타니즘.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건가? 즉, 세계화가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더 이상 개별적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대 그 헬레니즘 시대 때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의 과정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그 초국가적 자본과 일부 강대국들의 그 패권적 행태에 저항하기 위해서 보편적 인류화에 기초한 지구 공동체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모색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코스모폴리탄이죠. 즉 서양 역사상 처음으로 이 개별 국가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웨크메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하나의 그 세계를 설정한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에 우리가 한번 이 편협한 민족주의도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또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서 이 패권주의가 더 강화되는 이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를 부여 뭔가 그것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지 그 문제점의 해결이라든지 이런데 뭔가 새로운 조명을 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이제 종교화 시키고, 이 철학적으로 이제 이 구색을 갖추게 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문화서 시간에 배운 그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스토아라는 건 뭐 별 뜻이 없습니다.
회랑 그 서양식 건물의 그 지중해 연안의 건물에는 그 햇볕을 막기 위해서 이제 회랑을 많이 두는데 그 회랑을 갖다가 그 스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회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철학을 논했다고 그래서 이제 스토아 학파인데, 아, 이 양반들이 이제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그 강렬한 오리엔탈리스트였습니다, 전부 다. 이 그리스 폴리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그 폴리스. 한 사람이 지배하지 않고 공동이 지배하는 이러한 폴리스는 우리 그리스인들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그 편협한 그 그리스 중심주의자들이었걸라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근거하고 있는 거는 또 자연적 불평등론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래서 평등한 사람들이 불평등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자연의 질서다. 그리스인이 비그리스인을 지배해야 돼. 주인이 노예를 지배해야 돼. 부모가 자식을 지배해야 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돼. 정신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 하는 이런 그 자연적 그 불평등.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랑하는 그 폴리스. 이들은 폴리스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하고 지배받는 사람이 지배한다. 그러니까 전혀 자연적 불평등론이랑은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양반들 얘기는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평등하면 된다. 나머지는 지배받으면 된다.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받고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받는 그 평등한. 근데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그 자연적 그 불평등론을 극복을 했습니다. 아니다. 인간은 이성을 소유했다는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것 같다. 자연적 평등론을 이제 내세웠걸요. 그래서 그리스인이나 비그리스인이나 다 평등한 인간이고, 주인이나 노예나 다 평등한 인간이고, 남자나 여자나 뭐 하여튼 뭐 부모나 자식이나 하여튼 모든 게 다 인간이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분이 그 로마 철학자 그 키케로였걸라요. 그래서 이제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그래서 국가라는 게 뭐냐? 국가라는 건 그 라틴어로 레스퍼블리카, 즉 공공의 것.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 사회의 한 부분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것이니까 공동의 일치, 공동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공동의 동의를 구해서 우리 인간은 이 법을만,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러한 공화국을 만들면 된다. 근데 이 로마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런 하나의 공화국이 돼야 된다. 이 양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주장을 이어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요새는 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이게 빠졌다고 그러대요.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국어 시간에 있었는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 황제가 이제 마지막 그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주장하는 건,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 능력과 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정, 부정을 가르는 법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간을 공화국의 동료 시민으로 만든다. 즉,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의 공화국이다. 이 양반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스토아 학파의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러한 그 사상이
근대 들어와서도 이제 서양 그 지성인들한 지식인들한테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몽테스키의 그 보면은 아주 그냥 이 양반 얘기가 뭐라 그럴까 그 코스모폴리타니즘 그 전지구적 시민성 이걸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양반 말 그대로 옮겨보면 나는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기 이전에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인 이전에 유럽인이고 유럽인이기 이전에 인류의 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 점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이 망각하고 특수하니 즉 내 가족의 내 가족의 프랑스의 유럽의 하는 이런 그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다. 이 양반이 이렇게 정말 얘기했더라고요. 이건 뭐 법의 정신 거기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양반이 그 수필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 칸트 선생한테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칸트 선생 얘기는 이 세상 한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우리 전 인류의 고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래서 이제 전 지구적 그 시민성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기초로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이성과 인간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하나의 보편적 공동체, 인류 공동체라는 보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 인류 공동체, 이 개별 국가 또 특수한 조직, 특수한 단체, 뭐 특수한 지역을 또 뛰어넘는 이런 보편적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 공동체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고 또 우연적이고 특수한 조직이 아니라 인류 전체라는 보편적인 그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다 하는 이거를 이제 이 양반들이 분명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 들어가면서 유럽 사회가 이제 민족 국가, 국민 국가로 이제 개편이 되고 또 후진 지역에서는 이제 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이제 민족주의 의식이 이제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그 이상은 사라지고 드디어 이제 오늘날에는 과연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는 게 가능한가? 그건 단순히 그 좀 뭐야 지식인들의 어떤 그 담론에서 나오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발화지. 그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런 주장들이 이제 대세를 이룬 거죠. 특히 이제 이 거대 자본이 이제 지배하는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인 이상. 이거는 뭐, 이, 뭐랄까, 사상 누가? 뭐, 하여튼 뭐, 이 고담준론 뭐 이런 거로 밖에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 병리 현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러한 그 자유주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그러한 그 지식인들 즉 뭐 정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역사가라든지 지리학자라든지 경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말고도 우리 인간들이 추구했던 게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유주의가 다른 걸 다 말살시키고 이 자유주의, 우리 인간이 개인으로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 망하지 않는다. 왜?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뭐 공적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걸 기획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자연적인 질서를 망가뜨린다.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그 하이에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이건이나 이 레이건은 뭐 무식해서 하이에크 몰랐고, 자연제도 몰랐고, 이 대처가 제일 좋아하시, 대처 여사가 제일 좋아하신 분이 이 하이에크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 저 뭐야 그 미국의 그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 시카고 대학의 그 경제학자들, 뭐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도 다 이제 이 하이에크의 그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데 대해서 이 공화주의자들은 이 코스모폴리탄적인 시민성, 우리가 개별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인간이 그렇게 될 때 인간이 뭐라 그럴까? 인간의 수월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인간의 인간다움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는 남보다 더 많이 돈 많이 벌어서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그게 우리 평등한 인간들의 평등한 행복, 골고루 나눠 가져서 골고루 느끼는 그러한 그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자유. 그거지 뭐 다른 자유냐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한나 아렌트 선생이 일찍이 말했던 어떤 그 폴리스 정신의 회복. 그러니까 이제 이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참여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한나 아렌트 선생은 나중에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독립혁명 시기에는 그 타운 미팅 제도가 많았었걸라며. 그러니까 이제 타운별로 시민들이 다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하고 결정했는데 그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주장을 이제 개별 국가, 지역 공동체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게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 이걸 모색해보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또 그 반대하는 기본 이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정치라는 게 전부 다 이 양반들 이걸 갖다 politics of place라고 그러걸래요. 장소의 정치학이다. 즉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풀려고 그러지. 아니 서울에 살면서 야 버마에 무슨 사태가 났다는데 우리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어디 가다 어떻게 됐다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야, 이 세월호 사태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도 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만 뺏지 달자,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 이런 거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이 장소, 자기가 속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인간들이 자극을 받고 이렇게 어라우징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몽테스키의 선생이 말씀하신 거, 칸트 선생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는 고매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고매한 그 언명이지. 그거
어떻게 보통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논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을 이제 풉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코스모폴리탄 이 공화주의 이걸 이제 가능성을 이제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들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은 초국가적 시민성을 지금 실현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면서, 애시당초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원영 선생처럼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핵, 반원전이 이게 무슨 뭐 우리 동네 일입니까? 전 세계적인 일이지. 여러분들 같이 모읍시다 해서 인도 사람들도 가서 그럼 다 따라오고 같이 걷고 해보면 되는 건데 왜 안 해보고 하느냐. 그런 주장. 그래서 이원영 선생님은 아주 우리한테 아주 사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인류 공동체를 하나의 레스퍼블릭. 하나의 공화국으로 보고 이 공화국의 공적인 공동선 이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가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국민국가가 굳어가던 그 시절에도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자고 계속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그 말에 프랑스 혁명 시대 때 그 영국의 그 지식인들, 급진적인 지식인들은 내 조국은 프랑스지 영국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정말 사료를 뒤져보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애국자라고 불러요. 나는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다.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이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반역죄로 기소를 하는데 그 기소 항목에 보면 죄명이 뭐냐면 애국자라고 자처함. 이 새끼들이 애국자라고 그러면서 나 프랑스 편이야, 나 영국 편 아니야. 그리고 미국 혁명 때도 그랬어요. 영국의 그 급진적인 그 지식인들이. 맞아. 영국 나쁜 거야. 미국이 좋고. 영국 사람들은 이 식민지 새끼들이 어디서 까불어 막 이러는데, 쟤네들이 맞아. 우리가 틀리고. 또 기소해요. 그러면 그 기소해도 애국자라고 자처함. 근데 그, 영국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그 홀 대학 가서 그 기소장을 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된 거 해보면요. 딱 두 사람만 유죄 판결 받지 나머지 260몇 명이 전부 다 증거 불충분. 이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보안법을 걸었는데 국가의 안보에 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이거는 무죄. 이런 판결이 벌써 18세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에스파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내 조국은 프랑스지 독일 아니야. 내 조국은 프랑스지 영국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 조사하다 보면요. 혁명 때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명예시민증 많이 받아옵니다. 그러면 또 런던에 와가지고 협회 하나 조직을 해가지고 근데 협회 이름이 다 애국협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종로구 애국협회. 정말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부대 그 아저씨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조국은 한국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게 사료로 다 남아있걸라. 그러니까 이런 거 봐라. 우리가 이 초국가적 시민성을 구현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왜 애시당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게 예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1995년에 그 하벨 대통령이 주장했듯이 이 교육, 이 초국가적 인류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 교육. 그래서 지구촌을 보편적 도덕 공동체로 변형시킬 수 있는 어떤 초국가적 시민성 교육.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이제 빈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예들이 나오니까,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 주장은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그 시민운동도 이제는 이 초국가적, 지역적, 초국가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글로칼이라는 말. 그러니까 로컬 그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걸 갖다가 글로벌한 맥락에서 다뤄야 돼. 글로벌한 문제가 곧 로컬의 문제로 나타나.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이러한 그 사고, 이런 게 단순히 그냥 유토피아적이고, 고담, 그 고매한 지식인들의 고담 중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걸 한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반들 얘기, 역사가들이 이제 그 이런 근거, 역사적 근거, 즉 역사에서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현대 세계, 우리 현재에서도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없다고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들어가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코스모폴리타인적인 이 사회적 의식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최근에 제기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원영 선생이 박수를 받아야죠. 그거를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이 양반은 그냥 본능적으로 그야말로 이 전지구적 초국가적 그 시민의식, 시민성의 고향을 위해서 뛰어든 실천가시니까. 알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네? 아니 권능력을 했다는 게 권능력이 아니고 다 알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알고 국민국가를 넘는다는 개념 자체에 저는 그날 처음 들었어요. 11월 달에 준비된 출범을 잘 찍게 국민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구나. 책을 갖다 이제 새로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샌들 책도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국민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코스모폴리탄 그런 사회. 근데 지금 현재 그 종교들은 물론 이제 국경 초월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지구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그전에는 그런 것이 다만 나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지구 환경 문제 이런 뭐 지구의 위기 이런 거 이런 시대에 맞는 종교는 기성 종교를 좀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지만 또 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종교가 뭐 출현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근데 뭐 종교 자체가 코스모폴리탄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뭐 일찌감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이
국민국가 비슷한 게 이제 일찌감치 시작이 됐고, 그 프랑스, 저 뭐야, 유럽에서도 이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국민국가가 하도,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가 이 국가다. 국민, 하나의 국민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사는. 그래가지고 뭐, 그게, 저 뭐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도, 과학에는 뭐, 자기 나라가 없어도 과학자한테는 뭐, 자기가 뭐, 자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뛰어넘어야 된다는 게 또 뭐에 가서 걸리냐면 이 국제 자본, 전지구조, 이 글로벌 캐피탈, 그리고 이제 그걸 부추기는 그, 이 패권 세력들 주장도 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보면 옛날에 그 단순 무식하셨던 그 김영삼 대통령이 뭐 호주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는 뭐 국제가 아니라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셨는데 그거랑 또 이렇게 또 마주쳐서 그게 아주 델리케드한 문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또 그쪽에 먹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먹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그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는 그런 게 이제 오늘날에 트럼프라든지 그 저 뭐야 브렉시트라든지 그런 게 나온 게 다시 그 국민국가 단위로 다시 쪼개져서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베타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이익이 우선시돼야, 미국의 이익이 우선시돼야지 전 세계적인 이익이라는 거 없다. 유럽의 보편성이 어디냐? 영국의 이익이 먼저다. 너희들 이민 받으려면 너희들이나 받아. 인류애를 사랑해서 인류애가 고치돼서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려면 너희들이나 가져. 우리는 싫어. 우리는 영국 사람들끼리만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일단 이 세계화된 이 사회에서 이 세계화, 이 자본과 이 패권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지구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이념, 새로운 뭐 방식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뭐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조심스럽죠. 자, 내가 이제 착각스럽죠. 이거는 얘기를 하자면은 참 이제 참 수면 얘기겠죠. 우리가 다 꼭 지향하는 바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참고로 이제 근대 이전까지는 가지 말고 민족국가 체제 이후 얘기인데 거기서 세계 변혁을 얘기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근대적 공산주의 그 이전 공산주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세서 그런데 막스의 생각은 막스는 자본주의도 세계적인 범죄고 물론 이제 자본주의 과하지 않은 세계가 아니라 그런 것이 과정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끝난 게 아니라 다른 마찬가지로 안티테제도 세계적인 범죄예요. 공산주의 세계성 당연히 공산주의적인 사고 이념의 세계성을 전제로 해보는 게 진행되어 나가지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하는 것만 하면 말이지 막 한번 안 읽어본 사람도 사람의 말하자면 그게 경문인데 전체가 마지막 슬로건이 뭐냐면 전 세계 노동자요?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에게 조국이 없다고. 막스적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다음에 뭐냐면 그런 물론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혁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서는 아니지만 형식에서는 일국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세계혁명이 어떻게 가요? 세계 국가가 없는데 어쨌든 지향은 그런데 그 현실 때문에 이제 당장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후에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에서 마크스 사상에 이제 아주 근적으로 유토피아
역사적인 측면이 바로 네. 그 이후에 그런 시청이 되지만 바로 그런 인터내셔널리즘이에요. 네. 이제 코스모 여기까지 네. 나가기 전에 네. 그래서 코민트른 같은 그런 시대에서도 행정으로 말하자면 네. 스탈린 주도의 그런 세계에서도 말로는 모든 게 인터내셔널리즘인데 네. 이 인터내셔널리즘은 담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범주가 프롤레타리아라는 얘기죠. 네. 노동자, 바로 이제 세계 국제주의 그런 건데 현실에서 소련 자체가 완전히 국제주의가 아니라 네. 러시아 네. 민족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회주의가 이제 망하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관련해서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바로 남녀 간의 차이 잡히는 게 페미니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근대 철학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환을 이뤄낸 소위 차이의 철학 우리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변혁을 전환을 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게 바로 여성운동이에요. 네. 인류라는 그 추상에 다 있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벌써 먼저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인터내셔널리즘 수준에서도 자 노동자 인터내셔널리즘이라는 거 국제주의라는 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건 말하자면 계급운동의 노동운동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나 맥락과 관련해서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 인터내셔널리즘이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추구되고 실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터내셔널리즘이 유효한 말이죠. 그게 바로 운동의 형태로는 환경운동도 되고 생태주의예요. 왜냐하면 생태든지 환경이든지 예. 이것은 전지지구적인 것이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말이죠. 인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차이들 중에 차이, 남자와 여자 이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처럼 환경생태야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 범주는 인터내셔널이라는 범주가 지금은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제 다시 이 코스모폴리탄, 내지 코스모폴리틱한 차원에서 정치 철학이 근본적으로 다시 사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얘기하신 이제 유럽연합 구성 과정에서도 좌판에서 아주 첨예한 오늘날까지 계속 논쟁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범주에서도 그렇고 유럽통합보다 훨씬 더 그 미진한 부분에서도 이거는 전지구적인이 아니라 유럽적인 시민권, 시민성 이게 당연히 좌파들의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그 유럽연합이라는 게 뭐라지면 제가 얘기하신 자본의 세계화이지 이건 노동이나 물론 하운데 인간의 말하자면 이제 그런 유니언이라든가 뭐 카르페도 등등이 아니니까 말이죠. 얘기가 길었습니다만은 단지 사고가 아니라 실천으로서 말이죠. 이 코스모폴리티즘, 폴리타니즘 하면은 조금 이제 뭐 간단하게 뭐라죠 할까 다른 뉘앙스가 있으니까 아주 냉정하게 리얼하게 한 좀 다른 범주로 그런 코스모폴리티즘을 실천을 해온 게 환경운동이고 환경운동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근본적인 말이에요. 네, 운동이고 따라서 철학자들이든지 정치학자들이든지 에게 역시 모두의 화제이다.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제 3분만 5분만 얘기하면 이게 웃기길래 요새 그런 데서 이제 각광받는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 양반 책 많이 번역된 것 같아요. 마르타 누스보움이라는 그 여성주의 철학자인데 이 양반 책 마르타 누스보움 뭐 가끔에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지성사 쪽으로 보면은 마르크스 선생이 말씀하신 우리 노동자들한테는 조국이 없다. 그게 이제 지성사 쪽으로 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혁명기, 저 미국 혁명기에 어떤 그런 사람, 내 조국이 미국이지, 나 영국 아니야. 뭐, 내 조국이 프랑스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 마르크스 선생이. 그, 저 뭐야, 유태인 문제, 그,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그 일반 급진주의자들이랑 같은 맥락이라서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뭐 막스 그 이전에 개봉사상에 아 그럼요. 맞아요. 핵심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개봉사상에서는 뭐 예를 들어 아까 그리스적이신 그리스적인 인간과 동물운동과 그로부터 엄청나게 돌파하니까 사람마다 이제 많다고 하지만 가장 극진적인 부분에서는 로스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집단도 있고 또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걸 자꾸만 불가능하다 이거 유토피아다 왜 안 돼 그런데 이제 이 조 선생님은 역사학자이시고 네. 그런데 가령 정치학자 같은 또 네. 이제 핵심 정치 철학자인데 네. 아니 어쩌면 사회동포주의든지 뭐 브레티즘이든지 관습이든지 다 좋다 그런 얘기에 인류적 공동체 좋은데 근데 시민성을 얘기하셨다. 네. 아니 세계국가를 세계적인 정치체를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시민성이 금방 답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아마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지 현실의 정치적인 제도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별 놈들이 별별 스타일을 좌파 내에서 또 논의가 아니고 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도 국가학교 선생님은 사실 벗어나기 힘듭니다. 뭐 그냥 정치학은 물론 그렇죠. 그렇고 사실은 철학 쪽에서 그런데 사실 조 선생 이야기는 보면은 이 역사적 범주화와 뭐 추적과 정리 이루어지는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매우 이제 이게 이념사 지성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사실은 철학인인지 역사학자인지는 좀 애매해집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사실 원류가 뭐 제논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BC 3세기 4세기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죽고 바로 직후 세대 사람이니까 그때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를 지금 21세기 와서 사실은 되살리는 거고 영어로만 해도 사실 계속 개인과 자유와 사적인 권리 이게 뭐 중심을 두는 그런 경향과 그 본성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니까 인간 집단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범주화하거나 갈라지거나 아니 적어도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쨌건 구분할 수는 있죠. 그런 사람과 공동체성 뭐 가족에서부터 국가까지 뭐 인류까지 쭉 공공성 그 공공성이란 말은 요새 조금 또 다르게 써야 되겠지만 보편성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선, 공통의 행복 그거에 아무래도 초점을 두는 경향이나 사실은 줄곧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참 출렁출렁해서 결국 21세기 코스모폴리탄 이즘의 위대한 정신을 지금 이번에는 실천하려고 한다. 자 우리 박수하자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사실은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뭐 동서를 막론하고 다 있었고 근데 다만 그것이 실현, 실천 되는 과정,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그 실천의 과정이라는 게 결국은 시공의 한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중국적인 것, 조선적인 것, 영국적인 것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각 시대, 어떤 시대에나 아까 이야기 된 대로 쭉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인류 수준의 공동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인이었고 현자들이었죠. 지성인들이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주어진 시간, 공간 속에서 이 힘이란 건 모여들게 마련이고 집단이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글쎄 일정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힘 가진 놈과 못 가진 놈이 일단 갈라지는 거니까 거기 가진 놈들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시 자유, 개인, 불가 양도의 주체성, 뭐 이런 것들을 앞에 내세우게 돼 있는 것이고, 크게 보면 그래서 쭉 지금 말씀, 해명을 해 오신 대로 시대를 따라 출렁거리면서 쭉 확장되거나 발전해 왔지만 사실은 기본 틀은 비슷하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한두 가지 좀 조그만 걸 보태고 싶은데요. 뭐 물론 아까 오리엔탈리즘을 저 꼭대기로 가서부터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이 거기에 꽤 많이 매달려 있는 점도 있어요. 이제 가령 이제 서관목의 경우는 조금 덜한데
그 내가 사실 존경하는 후배라고 하는 심광현이 같은 경우 그 사람 문제를 던지면 그 자리에서 모든 문제에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실천의 방안,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디 어디 가서 누구누구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하자 금방 딱 나와. 그런데 물론 그 사람도 본인은 기본적으로 마크시스트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뭐냐, 그 외에 지적 사기꾼들이라는 게 있었죠. 예, 소칼. 그 20세기 말기의 이제 신철학자들에 대한 지칭일 텐데. 포스트 모델은 기본적으로 세련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만한 세련성을 지금 대충, 우리 자신도 아마 대충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가,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것이 비슷하다 하는 예로 이제 그걸 들려고 한 건데, 예를, 그, 뭐, 붓고, 악두색은, 볼란자스은 대충 저쪽 애들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내 목소리로. 가령 굵직하게, 뭐, 플라톤, 마르크스, 공자, 맹자, 붓다, 이런 걸 갖다 놓고, 사랑이다, 정이다, 평화다, 평등이다, 이런 걸 내세우고, 이념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서 살래 하면, 우리 현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걸 현실 분석을 통해서 밝혀내고 그 양자를 엮어서 구체적인 힘 있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그에 맞게 가령 정책을 구상하고 선전하고 정당을 만들고 정권을 추구하고 가령 이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나는 외국 거를 그 원흥해서 우리의 주장을 세우는 태도로서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동쪽이 서쪽에 비해서 못 미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대충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한 18세기 정도까지는 유럽을 몽땅 합쳐도 중국 하나가 안 됐습니다. 힘이나 문화 수준이나, 그리고 사실 조선은 그 중국이 못지않았어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게 진정한 내용이 뭐였냐를 추구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그러니까 최신 철학을 최고의 첨단 유럽인들. 그걸 딱 보니까 사실 내 말에 드니까 그걸 끌고 오는 것인데, 걔들이 진짜 잘나서 뭐 추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속마음 그대로 좀 표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저쪽 애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그런 생각 일단 하나 좀 덧붙여서 말해봅니다. 저, 2, 3분만. 예. 이제 사실은 그냥 뭐, 인류의 전 인류적인 어떤 전지구적인 공동체니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것에 결국 이제 실현의 문제 아닙니까? 실현의 형태. 그건 바로 이제 투쟁의 형태들이고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 선생님이 그 막연한 뭐, 그냥, 좀 보통 말하는 의미의 철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풀이하는 게 아니라 혹시 정치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 이제 논의를 물론 이제 서론격에 해당한 부분만 했지만은 이제 전개를 하는데 이제 하실 건데 시민성 개념이에요. 그거 뭐 이제 시티즌십, 시도아인한테 뭐 그런 정도에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만약 그런 범죄라고 한다면은 바로 시민성 물론 그 형태는 근대 민족 국가야. 예, 세계이지만은, 모클리스적인, 제국적인, 뭐, 여러 종류의 시민성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제도적인 형태로서의 시민성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저는 그 측면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까 뭐, 국제주의 얘기한 것처럼 시민성도 트랜스내셔널 시티즌십. 근데 이거, 이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그게 되려면은 그게 바로 거의 세계혁명 수준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범주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인터내셔널 또는 인터내셔널은 물론이고 트랜스내셔널도 좀 사실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되는 이제 코스모폴리틱 이런 수준의 그러니까 뭐야 시민이 시민권 우리는 그 번역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 말하자면 그게 국민으로 딱 이제 날조가 돼가 변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논쟁이고 철학적 논쟁이고 되지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주체이나, 그러니까 아까 공적 개인이고 사회적 인간 뭐 이런 정도로 네, 사실 볼 수가 있겠죠. 수도양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세계에서도 좀 기본 태제가 천하위공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에서 자기가 직면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직면하고 거기서 눈물이 나고 분노를 하고 투쟁을 하다 보면 성답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라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외국 것이나 옛날 것은 별로 꼭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닐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가장 강력한 정치 이념은 뭐냐 이데올로기는 난 과감하게 말해봤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아니, 물론 이제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조적이기도 하고 일단 대립되기는 한데 자유가 가능한 개인이 결코 그 남이 건드려서 훼손시켜서는 안 될 그 위험 가치 이런 걸 가졌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제 동양적 신민들이 좀 모자랐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건드릴 제도를 못 겪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자유는 그 좀 더 단순화시키면 개인 우선주의고 평등은 개인을 일단 좀 녹여서 공동체로 몰아가자. 일단 그 속에 녹아서 개인이 행복을 찾자.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 두 개가 엮어지는 건 여전히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한나라에서 선생님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 좀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사실 뭐 세 분 선생님만큼 제가 체계적인 어떤 사고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 조 선생님 발표도 그렇고, 두 분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 반식민주의에 대한 강조가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대라고 하는 게 결국 식민주의의 과정을 겪어서 만나는 거고, 지금 이원영 선생님이 그 순례길을 이렇게 떠난 반의 평화를, 생명을 탈의 스크로드 떠나시는데, 그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 서양에서 통치의 그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실크로드에 포함도 있지 않지만, 아메리카 대륙. 예, 그 완전히 뭐, 마크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처치받았다. 근데, 그런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 새로운 이제 시민성, 뭐, 전 지구적인 시민성 구축한다고 했는데,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시민성을 사고하는 것도 사고할 수도 있지만, 그 착취받은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지구적인 어떤 시민됨,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리비아 같은 나라가 있는데, 볼리비아 대통령이 띵데오 출신이잖아요. 원주민 출신인데, 이분이 대통령 된 게 굉장한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를 받고 난 이후에 최초로 원주민 출신이 남미의 이제 국가수장이 된 거죠. 그전에는 맨날 백인들이 거기도 인종간의 위계질서에서 백인들 다 해먹다가 이제 척추만 넘은 원주민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딱 하면서 뭐에 강조했는가 바로 생명에 탈핵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환경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마더 어스 그 원래 자기들 그 아메리카인 그 원주민들의 사상은 지모신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모신 사상이라고 하면은 서양의 그런 가부장적 종교, 그리스도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종교에서는 이거 막 명령하고 막 지배하잖아 신이 인간은 꼼짝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 지모신은 모든 그 만들어내요. 모든 인간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어떤 무슨 권력을 가진 건 아니고 그 신을 그냥 인간이 나쁜 짓 해도 그냥 참 너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충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뭐 벌 준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인간들이 그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어머니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긴 하지만 어떻게 한 도리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자. 여태까지 우리가
그 지모시 어떤 어머니에 대한 네. 땅 지구에 대한 네. 경시를 계속 해왔는데 결국 이제는 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헌법들에 다 이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볼비아도 그렇고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아예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헌법 자체에.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실 탈식민지,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예, 전 지구를 예, 보하는 어떤 그런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동의하셨죠. 이원영 선생님도 이렇게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핵심이 겁니다. 예. 이 코스모폴리탄 그 공화주의라는 게 페미니즘, 에콜로지, 포스트 콜로니얼 이게 예. 합쳐서 많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유럽 중심주의적인 그 남군 중심적인 그런 사상 또 그 이 자연을 그 개척 뭐 착취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그 잘못된 사상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그 콜로니얼리즘 이런 거 다 극복하는 게 바로 코스모폴리탄 그 저 리퍼블리카니즘이다. 그럼 뭐 그게 연결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페미니즘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녹보 그러니까 적색, 녹색, 보라색 이게 다 합쳐 합쳐야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근데 좀 답답한 게 우리 그 녹색당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요. 그 양반들은 그냥 녹색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정목보 이게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뭐 정치화 된다 그러시고 좀 그런 그 저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라 쪽은 대충 그 융합을 예 보라 쪽은 하는데 속에 갖고 있죠. 예. 근데 그 녹색 하시는 분들은 맞지 맞습니다. 맞아. 아니 말씀하시다가 아니 그게 제 이야기의 핵심이고 그 이제 보니까 뭐 코스모폴리탄이즘으로 발전해 가는 도중에 이제 아까 서문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선 연대를 해야 돼요. 네. 뭐 세계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 인민들하고 네. 예, 연대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연습 그리고 그런 생각,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 그 국제 연대에 대한 의식이 너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사람들 고생하는 거 하도 모르고 뭐 이런 게 지금 한국의 많은 사람들 그 사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쿠바 같은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관계에서 아주 안 좋거든요. 뭐 처음에 학교도 틀고 뭐 오버마트 하다가 싹 다 이제 무효화 돼버렸어요. 그게. 국토까지는 갔는데 역시 경제봉쇄하고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경제봉쇄를 하는데 쿠바라는 나라는 지금 사실 뭐 생태농업부터 해가지고 하는 인류에게 어떤 그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 국민들이 고통받는 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뭐 우리끼리 그냥 잘해버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연대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좀 힘을 그 힘을 실어주고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은 교수님. 무슨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아니, 불교적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뭐, 서양사 전공한 사람이 서양사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막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 그것도 관념적이다, 뭐 불교적 입장에서 그래 얘기할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별 나중에 얘기하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얘기하실지 말씀은 뭐 생각하고 계시면 네. 다겠습니다. 아니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저기 홍 교수님 저요? 네. 먼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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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두 분 다 홍 교수님입니다. 아 먼저 말씀 멀리 계신 분부터 하시죠. 저는 워낙 그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특별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탈핵 뭐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말씀하시고 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그 힘을 이제 모으자 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출발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코즈모폴리타니즘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그런 거 철학적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우리 조성래 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갖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이해를 하는 선에 그쳤습니다. 예. 저는 뭐 이런 부분. 아이고, 이거, 글쎄, 이게 문제 의식을 던졌는데요. 이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자꾸 충돌해야 되는가, 공존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제공하게 된 것도 사실은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그 지배자들 것을 다 풀어주고 개개인에게 넘겨준 다음에 사회재산을 넘겨준 다음에 각자 노력해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측면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또 이게 또 너무 사적 이익이 커져가지고 또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금 시점에서는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저 앞에 있는 생명이라는 단어라든지 탈핵보다는 더 넓게 생각해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 지금 시대의 하두가 또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세계가 나아갈 방향,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좀 더 이렇게 조금 돌려가지고 그 세계 시민성을 그렇게 좀 바꾸면, 그럼 지금 시대 21세기의 세계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가면, 그 고대는 이제 약간 철학적인 것에 주안점이 주어졌다. 그러다가 중세로 와가지고 약간 종교적인 측면으로 치우쳐버렸고, 또 르네상스에서 거쳐가지고 과학으로 갔다가 현대로 와서 물질 자본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쳐버렸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걸 역사 통계학적으로 이제 접근해 보면, 그 인간 내면 속에는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종교적인 측면이 분명히 인간 속성에 있다. 또 하나는 물질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세 개가 다 있다.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 분석보다는 역사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있을 수 있겠다고 보고, 그럼 21세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21세기, 뭐 종교적으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물질적으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정신적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간다든지, 그러지 않는 21세기를 세계가 나갈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자, 이정욱 씨. 아이고, 화도 깊었는데. 지금, 혹시, 교수님. 그러면 저는 딱 1분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충격받았어요. 그냥 막 강아지하고 우리 학교 지상이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동료 교수들하고 막 내가 막걸리 마시면서 학교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재단 욕이나 하고 이랬는데, 연락하신 분들 너무 진지하게, 코스모폴리탄 뭐 하이에크도 나오고 이러니까 막 어지럽네요. 그래서 자오자 우리 유치원 교수님 마지막에 사랑 딱 이러니까 막 정리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았지만 이걸 좀 많이 남았지. 7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예, 이걸 좀 의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모처럼 하는데 막 이 충북대학에 충북대학교에 그냥 대석학 정신적 지도자분들이 다 몰려오셨네요. 굉장히 오늘 특이한 날이네요. 역시 조성래 회장님 따라가니까. 네. 사모님 그 말씀. 그래서 제가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뭐 이렇게
이렇게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걸라요? 그래서 같은 동료로서 상호 감시 그게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는 끈끈한 정을 가지고 네 나쁜 것도 덮어주고 뭐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 시민적 사랑은 상호 감시를 통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왜 김윤배 편 들어? 너 왜 이인수 편 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사랑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 코스모폴리탄이 진짜 공화주의 코스모에서 말하는 그 인류애적 사랑이라는 걸 물론 뭐 연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러한 그 시민적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시민 상호 간의 어떤 연대, 유대라는 게 그냥 단순히 끈끈한 정으로 묻혀서 뭐 서로를 갖다 감싸주고 이런 데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후시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아, 저 이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제 하시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국과대학 교수니까 이쪽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얼핏 뭐 신문에서 읽었나요? 그 이영희 교수 있잖아요. 이영희 그분이 그 뭐 굉장히 그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어떤 대부분을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 어떤 그 민족 국가를 넘어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근데 그게 아마 또 통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입니다. 얼핏.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 지금 공대 교수니까요. 현실적인 이유에서 후쿠시마 사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국과에서 사고가 일어났지만 영향을 미치는 건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힘의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사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지구촌 차원의 어떤 권력이 작동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위험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작동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지구 환경이라고 지구촌 전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루는 권력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 워낙 분명하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권력이 있어야 재통제가 되고 코스모폴리탄이 꿈꿈지로 그런 간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코스모폴리탄 권력이라는 것이 나쁜 권력이 아니고 그리고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재적인 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간섭할 수 있는데, 간섭을 해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분위기와 지서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워낙 분명해졌으니까, 그럼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제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이론을 생각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금 종교계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대로 독자적인 영역을 수십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고 이슬람대로 수십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그 힘을 코스모폴리탄까지 내재적 질서를 좀 구체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건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힘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나름대로 상당히 저는 절박하게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 인터넷 세상에 접어들면서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긴밀해지기 때문에 긴밀해진다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기면 관계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 교수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이상 교수님의 제 사이에 또 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관계자랍니다. 그 이 사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 보이자는 이 관계들, 관계 인구가 지금 우리는 70억 인구지만은 실제로는 그 관계하고 있는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뭐 100억, 200억이 될 수도 있는,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관계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본다면, 그 인격체의 개체 수가 늘어난 만큼 권력도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의사결정 위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위임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권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주구촌의 물질이 계획됨으로 인해가지고, 원불교식 용어로 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걸 다할 수 있는 툴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툴이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뭔가 명쾌한 프로치를 통해가지고 좀 해답을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툴에 실질적인 핵심이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핵심은 관계가 되겠지. 정말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 후쿠시마 그에 대해서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그 물론 이제 마이너한, 그러니까 이 주류언론에서도 제대로 안 다루지고, 주류학계에서 안 다루는 거죠. 네. 오히려 비판적인 학자들이 많이 연구도 하고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상당히 지금 탄압받고 있거든요. 후쿠시마. 네, 어쨌든 여러 종류의 일별 잡스러운 종류로부터 고사관 종류까지 연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더큰 사회 얘기하면 뭐 사랑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긍정이 되는 로스타일드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는 바가 세계 정부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코스모폴리탄이즘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계 정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나올. 우리가 이제 그걸 분간해줘야 되는데. 20세기 초부터 있었어요. 에셀 같은 사람까지.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는 힘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의 질서가 힘의 질서를 통해서 지구촌을 관리하자 이 주장인데 우리는 그거 못 봐주겠다. 그건 너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너 멋대로 해가지고 지금 후쿠시마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 손을 맡길 수 없다. 하는 게 우리 저는 진짜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오늘 오늘 뭐 탄압을 많이 받을까 조금 걱정이 되네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요지에 책자에 그 폐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설명이 됐는데 폐 근데 이제 그 우라늄의 그 유통 과정이라든지 또 이 핵 발전소 전기 이런 저 한국 전력 좀 일본 같으면은 또 그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우리 한국 전력 같은 데가 있잖아요. 일본. 일본은 전력 회사 한 네 군데 있죠. 그러니까 전제. 제가 제안 죄송합니다. 네. 지금 조승래 선생님이 발제를 하셨고 우리 또 밥을 하지만 뭐 착각한다고 그냥 돼요. 전 얘기들은 또 훌륭한 얘기를 좀 했는데 자 마지막 한 마디 마무리 말씀하시고 일단 적고 다음에 좀 과연 이 선생님한테 좋은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고 코스모폴리탄 리퍼블리카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 정부라는 걸 허상으로 봅니다. 그건 지배 권력이 자본이 세계 총독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지.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전 세계적인 권력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작동시킬까 한다 보면은 다시 또 지배 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시민성, 그러니까, 지난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몽테스키예 선생이나 칸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기서 고통받는 사람의 저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느끼는 그런 시민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누수범이라는 그 여성 철학자는,
교육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UN 같은 데서 이제 그 주관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 필수 과목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세상 전, 이 지구가 저 우리의 첫 번째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저 뭐야. 범아 어린이들이 어렵게 사는 건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이걸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대학교 단계까지 필수 과목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 뭔가 그 전식 전 지구적 그 그저 뭐야 시민성이 형성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이 양반이 쓴 책 제목이 Cultivating Humanity. 점점하고 A classical defense of reform in liberal education. 즉, 교양교육에서, 이 어떤 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이 국민교육, 국민국가 단위의 그러한 그 교육이 아니라 전 지구적 시민성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요거, 요게 아마 그, 이, 저, 뭐야, 이 하벨 대통령 이 양반의 그 언명을 듣고 이제 감격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EU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우리 유럽 사람은 하나의 인류로서 우리가 전부 다 이 같은 동료 시민이 돼야 됩니다라는 걸 먼저 그걸 가르치고 나서 EU라는 그 기구를 만들었어야지. 그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야, 우리는 다 같은 유럽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럽, 뭐, EU가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유럽, 무슨? 유럽연합. 유럽연합 만들어. 그냥 그거는 유럽연합은 개별 국가가 자본에 지배되는 것처럼 유럽연합도 자본에 지배되고, 그 자본의 그 식민지 관리 같은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지배하는 거지. 거기에 유럽 시민성이 일자리가 없다 하는 게 이러한 분들의 주장이. 끝나가려고 지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